512쪽이지요, 오늘은. 이제 먼저 괴를 가만히 보세요. 하늘괴가 위에 있고, 네. 밑에는 물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고개 들면 하늘이고, 밑에는 강물이고, 물인데 이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찾아보면, 하늘은 건장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갈라는 성격이 있고 물은 또 아래로만 내려가려고 성격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늘은 위로 올라가고 이건 아래로 올라가니까 이 화합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물괴가 그냥 물이 아니라 험난함, 어려움. 근데 거기에 가시가 속에 들어있어.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위에서는 또 하늘이 강하니까 그걸 이기려고 한단 말이지. 아래서는 버팅기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괴가 나온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송은 석괴의 음식 필류 송고로 수지 송이라 하니라. 인지 소수자는 음식이니 기유 소수면 쟁송 소유 기아니 송소이 감수 송소이 차수야람 꽤 건상 감하니 이 이상 언지하면 천냥 상행하고 수성 취하야 기행이 상이하님 소이 성송야옴 이체 언지하면 상강하험하야 강험상접하님 능무송호암 우인이 내험주의 왜 강강허니 소이송야람 송은 유부나 질하야 척허니 중은 길코 중은 흉하니 본의는 송은 유부나 질하니 척하야 중은 길코 중은 흉하니 이렇게 읽는 거죠. 송지도는 필요 기부시리니 충무기시리면 내시부망이니 흉지도야람 괴지중실은 미유부지상이라 송자는 여인 쟁변하야 이태결어이니니 수유부나 역수질생미통이니 불질즉 이명부송의람 사기 미변의 길흉을 미갚필야라 고로유 외척이람 중길은 득중즉길야오 종흉은 종극비사즉흉야람 이견태인이여 불이섭대천하니람 송자는 구변기국지야라 고로이견어태인이니
해인즉 능이기 강명중정으로 결소송야람 송비화평지산이 당택안지처요 불가함어미허구로 불이섭태천야람 송은쟁변야라 상건하감하얌 건강감험허니 상강이 제기하고 하험이사기상하며 우위내험이 미건하고 우위기험이 비건하니 개송지도야람 구이중실호대상무응여하고 우위가우코 차어괴변에 자돈이래하야 위강대거이 당하괴지중하니 유유부이 견질 능구이 득중지상이요 상극하강거송지극하야 유총극기송지상이요 강건중정으로 이거존미하니 유태인지상이요 이강승험하고 이실이함하니 요불이섭태천지상이라 고로게 점제 필요 쟁변지서이 수기소처하야 미기룡야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괴가 새로 바뀌면 극회의 이 괴가 새로 바뀌면 극회의 상을 먼저 자세히 보셔요. 그리고 많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이 위에 있고 밑에는 물이 있다. 하늘이 있고 밑에는 구름이 있다. 그죠? 지난번에 논례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물은 또 험난함이고 빠진다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지. 그 전에 보면 이제 근데 이 송괴를 뒤집어 버리면 뒤집으면은 그 아래의 위치를 바꾸면 그거를 도전괴라고 하는데 너무 이제 이 거꾸러질 도자에다가 바퀴전자에다가 도전괴라고 하거든요. 그 괴는 수천숙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숙괴. 그런가 하면은 이거를 배합괴라고 해서 배합을 한다는 것은 위에 있는 건괴가 곤으로 바뀌고 밑에 있는 그 수가 이 가운데가 빈 거니까 음양이 서로 바뀌는 거를 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 배합괴가 돼버리면 지화명이 밝음이 상하는 사람이 너무 밝은 채를 하다 보면 그 밝은 채를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 그런 명의괴가 돼버려요.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전을 보세요. 송은 이 송괴는 근데 송자를 가만히 보시면 뭘로 돼 있지요? 말씀언변에 공자로 돼 있어요. 그죠? 송이 그거에 대한 해설이 513쪽 건안구시왈 한 대가 있어요. 거기를 먼저 잠깐 보실까요? 513쪽 건안구시왈 한 주가 있어요. 송자는 종언종공하니 말씀언변을 따르고
귀인 공자 공을 따랐으니 언추러 공즉 위숭이니 말이 공변딜 공자예요. 공변딘 대로부터 나오게 되면 송이 되니 불공즉 위무 위사하야 비숭자라. 그 말이 공정하지 못하게 되면 속이는 것이 되고 그저 속일 무자가 되고 속일 사자가 되다 보니까 그건 소송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소송이란 분명히 바른 소리를 하는데도 그거를 아니다라고 우기는 사람 때문에 이게 소송이 되는 거니까 이 송자를 보면은 말씀면변에 공변될 공자가 된 거다. 송은 석궤의 음식 필류 송이라. 참 이게 그냥 가면 괜찮은데 이 정도 가끔 가보면 처음에는 좋다고 친구야 반갑다 만나가지고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새끼 저 새끼 싸우더라고요. 그게 바로 음식 필요성이에요. 마시고 먹다 보면 반드시 소송거리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지이송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천수 숙괴가 음식괴였으니까 음식괴 다음으로 소송하는 송괴를 받았다. 이거는 저 뒤에 석괴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인지 소수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할 숫자로 해석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사람들이 필수라고 할 때 숫자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 말은 꼭 필요한 것은 음식이니 기유 소수면 이미 그 기다렸던 바를 차지하게 되면 얻게 되면 쟁송 소유기하니 다툴 쟁자 소송할 송자 쟁송이 거기로부터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이 되니 송소이 차수야라. 이 송괴가 숙괴 다음에 있게 된 이유가 되더라. 그러면 처음부터 이을 수 있지요. 건, 곤, 둔, 몽, 수, 송, 이랬죠? 그 다음에 사예요. 사는 이제 분산할자예요. 순서를 자꾸 이렇게 이렇게 자꾸 헤아려 보세요. 64개를 다 이루시면 더 좋고 그죠? 이제 배우는 대로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할 수 있다 그래요. 그 얘기 다 아시지요? 그 어떤 집에서 송아지를 어떤 사람이 송아지를 황소를 번쩍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송아지 때부터 매 하루에 한 번씩 들어보면 이 송아지가 길들여가지고 자기 힘도 점점점 커지면서 송아지가 들을 때 가만히 있다는 거죠. 길들여가지고 황소를 나중에 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점차점차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우는 대로 암기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위궤, 이제 그 송괴가 된 것을 가만히 살펴보자는 거죠. 위궤, 궤 된 것이 건상감하하니. 건은 위에 있고 감은 아래에 있잖아요. 여기 상하를 내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건외 감내, 그죠? 이 이상 언지하면 그 두 상으로서 말을 해보자 이거죠. 이제 두 상으로 말하면 위에 있는 건은 천이지요. 그러면서 양이고 그리고 그 양의 속성은 위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밑에를 보면은 이게 그 감중년 이게 수인데 수성취하야 물의 속성은 아래로 내려가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는 이렇게 내려가려고 이게 손등을 두 개 뒤집어 놓은 상황이니 그죠? 절대로 이 사람들이 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있지만 둘이 똑같이 엎어져 있어. 이거는 위로 가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놓고 접으세요. 지면 서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 기행이 상이 아니에요. 그 가는 것이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소위 성송야 소송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고 이 이체 언지하는 그 두 채로서 말을 해보면
허는 강하지요. 상강하험하야. 아래는 또 험해. 그래서 강험 상접하니 강한 것과 험한 것이 서로 인접하고 있어요. 서로 이어져 있어. 그러니 능무 송호와 소송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 이니 내 험조이 왜 강강하니 소이 송야라. 또 사람이 내적으로는 험조해. 아주 험해. 속 내면은 험한데 외적으로는 또 아주 강하고 강직해. 그러다 보니까 소이 송야라. 송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 해가지고. 거기 운봉호씨 줄을 잠깐 보실래요? 둔몽지 후에 개이수송하니. 그렇게 되죠? 예, 건곤 다음에 둔몽께가 이어지죠. 둔몽. 둔은 싹이 터오른다는 뜻이었고, 몽은 몽매하는 교육에 대한 거였고, 그런 다음에 개이수송. 이어서 음식이라는 숙괴, 그 다음에 다툰다는 송괴가 이어졌어요. 그러니 수유어 둔하여 이 음식이라는 것은 둔, 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릴 때 둔에서부터 유래돼서 새 불둔 무수 세상에 둔함이 둔이 없이는 그 음식이 없어요. 그리고 송유어 몽하니 소송은 또 몽 가리키는 데에서 생기는 거예요. 몽매한 사람들을 일깨우는 데 생기다 보니까 인불몽이면 무송이라. 사람들이 몽매하지 않으면 소송이 없어. 소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뻔히 바른 거한테 몽매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혹시나 하고 판단을 기다리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소송이잖아요. 이게 분명히 박다면 옳고 그름이 분명할 텐데 몽매한 데서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제 보세요. 송은 유부나. 이 송의 주체가 누구냐면 여기 밑에 있는 구이효예요. 구이효는 양이면서 중도를 얻었지, 그죠? 그런데 이게 험나람의 주축세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실은 유부라고 할 때 부자는 믿을 부자, 믿음 부자인데 이거를 실허로 말할 때 실로 말할 수 있지요. 실은 양이 실이고 허는 음이랬잖아요. 이게 유기효를 말해요. 송은 유부나 송은 믿음이 있으나 실하여. 근데 아래로 다 음이 있고 이 자체가 막힌다는 그런 이 빠진다는 그런 함께 물이니까 믿음은 있지만 믿음성은 있지만 질하여 막혀서 척하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중은 길고 중이라고 할 때 여기 문맥상으로 볼 때는 정전보다는 중간쯤에서 그치면 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밑에 종자가 있으니까 끝까지 나간다면 중할 것이다. 소송은 처음에 어느 정도 하다가 되게 합의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이치 같아요. 끝까지 나가면 너도 상처를 입고 나도 상처를 입으니까 중간쯤에 가서 그 하면은 길하고 끝까지 나가다 보면은 중할 것이다. 여기 소송이라는 것은 오늘날 소송을 소송이에요. 예. 네, 말다툼이 아니고요. 소송이고 분쟁인 거예요. 옛날에는 말싸움이었지요, 분쟁. 근데 그새 그게 이제 점차로 오면서 말싸움 같고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문서로 적고 따지고 하는 걸로 가는 거지. 본래는 말싸움이었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거기에서 이제 그걸 이제 옳고 그름을 듣고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판사였던 거죠. 근데 정전은 이 중자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특중즉 길이라 했어요. 중도를 얻으면 길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문맥상으로 봐서는 중이 있고 종이 있고 초중종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근데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정전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송지도는 그 소송의 방법은 필요 기 부실이니, 반드시 그 부실이 있어요. 믿을 부자 진실될 실자, 믿음직한 그 실상이 있어. 있으니 중무기실이면 그 속에 그 실상이 없으면 내시 무망이니, 그것은 곧 무망이에요. 속일 무자 허망할 망자야. 속임이에요. 그러니 흉지로야라. 그래서 송은 유부라는 부자를 넣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소송에서 진실이 빠지면 그것은 속이는 거라서 소송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괴지 중실은 위 유부지상이라, 이 괴에서 중실, 중도를 얻고 실, 양효를 얻은 거지. 그러니까 거의 구이효지요. 괴에서 중실이 있는 것은, 중실은 위 유부지상이라, 거기에서 유부의 상이 나오게 되더라 이거죠. 송자는, 그럼 송이라는 것은 여인 쟁변아야. 이 쟁변도 말 잘할 변자잖아요. 여기 여인 할 때 인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남과 함께 쟁변, 말싸움이 벌어졌어. 벌어져서 대결어인이니, 또 다른 제3자가 여기 인자예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서 다른 사람한테서 결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송이잖아요. 오래전에 쓴 말이지만 지금도 딱 맞잖아요. 송이라는 건, 소송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말싸움이 붙어서 시작이 돼서 또 다른 사람한테 결정을 기다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수유부나, 그러나 그 믿음직스러움이 있기는 하지만 역수질색 미통이니, 반드시 질, 막히고 막혀서 아직 통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죠? 질색 미통할 때 미자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게 통과될 일이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 불질즉 이명 무송이다. 그게 막히지 않았다면 이미 밝혀져서 소송거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막혔을 때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일이 바로 소송이다. 사기 미변의 일이 이미 아직 분별을 하기 전에 기륭을 미가필려라. 이게 길한지 흉한지를 기필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기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소송이란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소송이 해서 판결 나기 전까지는 옳은지 그른지 걸어놓은 나도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옳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이니까 아직 길한지 흉한지는 기필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유외척이라. 그래서 두려울 외자하고 두려울 척자를 가지고 정전은 풀고 있는데, 주요 본문에서는 두려울 척자만 있는 거지요. 정전은 거기다가 두려울 외자를 더 넣는 거예요. 두렵고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되더라 이거죠. 중길이란 득중즉 기랴오. 중길이라는 두 글자를 정전은 중을 얻으면, 즉 중도를 얻으면 기라고, 아니면 중가를 얻으면 기라고, 좀 애매모호하니까 중도를 얻으면 기라고. 종흉이라는 말은 종극기사, 즉 흉야라. 그 일이 극에 달한 데까지 마무리가 되면 흉하다. 끝까지 가다 보면 흉할 것이다. 잠재호신가요? 거기 줄을 잠깐 좀 보고 싶은데, 여기 514쪽이요. 곡직미명고로
구분지 고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리요 막힐 질자를 썼고 승부 미명구로 이긴지 이기는지 지는지가 아직 분명치 않기 때문에 척이다 해요. 두렵다 해요. 중길은 중도를 얻었다기보다는 중간쯤에서 중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중길은 우예지 상손이 씨앗. 그 우나라 임금하고 예나라 임금이 서로 그 국경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중간에서 서로 양보를 해서 거기를 공호로 만들었다라는 게 맹자에 있어요. 그런 경우가 중길에 해당되고 종흉이라는 것은 옹자라는 사람이 뇌물을 바쳐서 그 허물을 덮어 형우라는 사람 이름인데 형우의 죄를 덮어줬던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진나라 때 이 눈깔 진짜 진나라 때 형후라는 사람이 옹자라는 사람하고 그 토지를 놓고서 다퉜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은 숙어 그 아재미 숙자하고 고기였자서 숙어라는 사람이 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죄는 본래 옹자한테 있었대. 근데 그 옹자라는 사람이 그 판단을 해주는 숙어라는 사람한테 뇌물을 먼저 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재물을 죄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나중에 형우가 화를 내가지고 그 중간 그 지금 말하는 판사지요. 판사였던 그 숙어라는 사람을 죽여버렸어. 숙어하고 옹자라는 사람을 조정으로 불러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 두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중재해서 딱 끝났으면 그만인데 이 사람은 끝까지 가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이 판단했던 사람도 죽고 거기에 뇌물을 줬던 사람도 죽고 그렇게 해서 그 일 전체가 역사에 남은 그런 일화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종 끝까지 가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중간쯤에 가서 서로 중재자의 말을 듣고서 서로 양보하고 물러서버리면 후대까지 아주 좋은 이름이 남는데 그 반면에 거기를 끝까지 이기려고 판사한테 뇌물을 쓰고 가다가는 결국에는 그 땅 때문에 시작된 건데 땅은 고사하고 자기 목숨까지 날아가는 일이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옹자 남뇌라는 말이에요. 그 두 집이 다 망하는 거야. 그 판사나 검사가 다 한패거리야. 변호사가 그렇죠. 그래서 돈 이름도 못 잡는 거고 다 나는 거야. 한패지겠다. 그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또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식으로 네. 그 민간 뭐라고 그러죠? 배심원 제도. 배심원 제도를 하죠. 배심원도 인간인지라 또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또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얘기니까, 이제, 지난 시간하고 오늘 달라서, 오늘은 이제 소송에 대한 거니까, 뭐, 법적인 걸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소송의 대원칙은 끝까지 가서는 둘 다 나간다. 그 얘기예요, 결국엔. 그래서, 514쪽에 보시면, 이견 대인이요. 대인을 보는 것이 이룩죠. 대인은 판사예요. 그 일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판단해주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롭고 불이섭 대천이라 큰 뇌를 건너는 것은 이롭지 않다. 그 일을 끝까지 이겨서 가려고 하는 것은 이롭지 않다는 거예요. 송자는 구변기 곱지기라 이게 소송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구변기 곱지 그 옳고 그름을 변 말로써 그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구하는 일이에요. 고로 이견어 대인이니 그러다 보니까 대인한테서 이름이 있어요. 대인 즉 그 대인이란 사람은 능 이기 강명 중정으로 결 소송냐라. 그 강하고 밝고 중정한 그런 도로서 결 소송 그 소송한 바를 결판 짓는 사람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은 판사예요, 그죠? 송비 합평지사니 이 소송이라는 일 자체가
본래 화평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니 당택 안지처요. 그 편안한 곳을 택해서 처신하는 것이 마땅하고 불가함어 위험이라. 위험한 데에 빠지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거예요. 고로 불이섭 대천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천을 건너는 것은 이롭지 않더라 이거죠. 그 물 앞에 괜히 물을 건너가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미필이잖아요. 이게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송은 쟁변여라. 송이라는 것은 말로 다투는 거다. 상건 하감하여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감, 감괴예요. 위는 건괴고 아래는 감괴가 되어서 건강 감험하니 건은 강하고 감은 험하니 상강이 제기하고 위에서는 강함으로써 그 아래를 제어하려고 하고 하험이 사기상함이 아래는 험한데 그 윗사람을 자꾸 곁눈질해서 보려고 그래. 넘겨다 보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위 내험이 외관하고 그리고 또 내험 안으로는 험하면서 밖으로는 건하잖아요. 건장하잖아요. 그게 되고 또 위기험이 피건하니 자기는 험한데 상대편은 건장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다 송지도래. 소송이 걸리는 그 일이더라. 이 중에서 이 다 하나씩만 바꿔서 말하면 소송이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밑에 풀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이 중시로대. 구이효가 중도를 택했으며 또 실이니까 양효란 말이죠. 양효로대 상무 음효하고 위에는 이게 구호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응원해 주거나 허여해 주지를 않아. 상황이 지금 하늘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또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는 그런 호응관계예요. 우위 가우유 또 가우 근심만을 더해줌이 되고 차어 궤변에 그 밑에 궤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궤변을 가지고 따져본다면 이게 현재 지금 천수송이잖아요. 천수송인데 그 밑에 있는 숫계에서 구이효가 본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 이게 이제 궤변이에요. 궤가 변한데 거기를 따져보면 자 돈이 내야야. 돈은 무슨 궤지요? 돈은 천산돈이에요. 천산돈이면은 밑에가 천수송인데 현재 궤는 천산돈이니까 산은 감중년, 간상년이니까 이게 구산효가 양효였었는데 이게 구이효로 옮겨왔다는 거지 그게. 그게 이제 궤변이에요. 궤변은 확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풀이상은 뭐 그렇게 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 돈이 내야야 돈궤로부터 그 돈궤의 구삼효가 이 감궤인 구이효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옮겨와서 위 강 내 거이 그 강이 와서 이효에 있게 되어서 당 학궤지 중하니 그 상궤와 학궤를 말할 때 학궤의 중심축이 되는 데에 해당되니 유부이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니까 속이라는 뜻이 되고 거기서 믿음이라는 믿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유부라는 그런 것이 있게 되면서 견질 막힘을 보게 되고 능구이 득중이상이라. 두려워할 줄 알면서 충돌을 얻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지. 이제 구이효가 생긴 유래를 본래는 돈궤에 있는 피할 돈자 돈궤의 구삼효가 구이효로 오면서 이 천수 송궤가 됐다는 것을 풀이하는 거예요. 주자는 이제 이 궤변을 이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상구 또 맨 위에 있는 상구가 상구는
과강 거승지극하여 지나침이 아니 강함이 지나치면서 소송하는 따지는 그런 거의 극처에 처하고 있어요. 가장 극지점에 처해서 유 종극기 송지상이요. 거기서 종극기상 소송을 끝까지 가는 그런 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요 본문에 끝까지 가서는 흉하다라는 멘트를 넣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장은 그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구호는 구호효는 강건 중정으로 강하면서도 권장하면서도 중도에다가 정도를 얻어서 이거 존위안이 또 군주의 위치인 높은 존귀한 자리에 거하고 있으니 유 대인지상이 거기서 대인의 상이 나오고 이강 승엄하고 강함으로써 험난함을 타고 있고 이실 이하만이 예, 실 실은 속이 꽉 찬 거니까 양효지요. 실로서 이함 속이 비어 있는 그 밑에 사실은 이 실할 때 여기 실은 위에 건괘 전체가 실이잖아요. 그것으로서 밑에 물이 이제 사실은 빠지는 거니까 함께를 밟고 있으니 유 불 이섭 대천지 상이다. 거기서 이섭 대천을 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라는 상이 나오더라. 고로 그러므로 개점제 점치는 사람한테 경계하기를 필류 쟁변지사이 반드시 쟁변하는 일이 있을 테지만 수기 소처하여 그 처한 바를 따라서 하다 보면 위 기름이라 수기 소처하여 위 기름이라 그 처한 바에 따라서 기람도 되고 흉함도 될 수 있으니 처신을 잘 하십시오 라고 주자는 풀이하는 거지요. 기란 쪽을 찾아서 처신하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송자는, 송자는 남하고 붙은 것이 송이라고 했는데, 실제 논어에서는 자송이라는 말을 썼어요. 스스로 자자 소송할 송자를 썼는데, 그런 때는 따질 송자예요. 남 잘잘못만 따질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한번 따져봐라. 그럴 때 쓰는 말은 스스로 자자 이 송자를 써서 자송이라고 그래요. 결국에 공부는 사실은 자송이라는 공부가 깊은 공부가 되는 거죠.